안녕하세요, 놀이월드입니다. 오늘은 한번 럼버 타이쿤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딴! 들어왔어요. 슈도키.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팔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 동굴 돌로 막힌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나무를 캐보도록 하죠. 나무를 캐서 여기 고운 다음 해야지. 제가 좀 해놨어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아니야. 제가 좋은 도끼를 사놨죠. 오 됐다. 이게 너무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서 할 거예요. 딴 딴 딴 딴 했고 딴딴 쳇 했고 딴딴 했고요. 1인칭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엄청 많이 넘었어요. 이거 한번 구워볼게요. 일단은 큰 거부터 구워볼까요? 짠. 이거는 그냥 넣어도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해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 들어가서 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푸슝 하면서 나와요. 근데 내기 좀 걸리네요. 자 여기 놔두고 그냥 저기 태워놨는데 저기 있더라고 나무가.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저기에다가 나무를 구워놓고 안 팔았나봐요. 어쨌든 이것도 아 저기 초록색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하면 여기에서 나무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구워볼게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파랑색 나무 그런 걸 구워갖고 오던데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하군요. 다 해볼게요. 자 등장해요.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가 더 자랐나 봐요. 이번엔 나무를 저 트럭 차에 싣고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건 정말 얇다. 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넣고 작은 것부터 넣어야죠. 이것도 넣고 이거는 저기 보니까 안 구워질 것 같은 크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잘라주면 돼요. 짠 얇은 것들은 그냥 한 방에 잘라줘요. 이거 550원짜리인데 오 많이 쓸만하네요. 어디가 잘라지고 됐다. 자, 슉. 쯧. 자, 쯧. 자, 이렇게 넣고. 짠. 자, 넣고. 자, 자, 넣고. 이것도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구우면 크기가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일단 넣어볼게요. 계속 넣고 있습니다. 오, 차가 거의 다 찼어요. 내일 제가 좀 길게 해놨어요, 저거. 편하게 하려고요. 들어가. 좋다.
근데 과연 얇은 것도 구워줄까요? 그게 그한 번밖에 안 구워봐서 아는데 저렇게 얇게 자른 건 구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구웠는데 그냥 나오고 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해봤는데 일단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럼 갈까? 다시 엄마가 됐다. 나물을 좀 많이 해놨어요. 방금 구운 것들이에요. 여기 놔두고 그거 한 거야. 됐어. 이것도 하고 좀 면좀 두꺼운 거 같은데 가능하겠죠? 들어가. 크게 될것 같은데. 왜안 들어갈까요? 난 구운 것만 파는 사람이란 말이야. 제발 들어가겠지, 들어가겠지. 뭔가 좀 크기가 큰가요? 한번 잘라볼게요. 들어가. 이거 큰 거는 이건 뭐지? 이게 저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갔다. 크기가 된다니깐요. 들어갔어요. 짠. 이제 나머지도 넣어볼게요. 넣고 이 나무를 다시 옮겨갈게요. 나무가 많이 쌓였다. 가자! 이거 넣고 이것도 넣고 또 넣고 와 이거 언제 다 옮길까요? 진짜 많네요. 나무야 그냥 가자. 팔리면 더 좋은 게될수 있을 텐데. 됐다. 그 다음 나머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기고 흐흐. 그냥 파는 것보다 구워서 파는 게더 비싼 거죠, 아니겠습니까? 흐흐. 팔도록 하죠. 짠. 들어가. 빠지면 안 돼. 일단 이것도 넣어볼게요. 자,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진짜 나무를 많이 넣었어. 이건 좀 작네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네. 다시 넣는다. 몇번 구우면 이게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나무는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넣어볼게. 이거 넣고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둘 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일단 이제 펄로 가볼게요. 바로 앞에 이 나무 꼭 부어서 한번 파고 거의 얼마를 줄까요? 많이 돈 돼서 나와. 저 친구는 아예 나무를 그냥 가져와서 하네요. 친구 저 잘라서 하면 더 잘 들어가.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건가 봐요. 했잖아. 이게 팔면 소리가 나나 봐요.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제가 스피커에다 소리를 좀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넣어볼게요. 이거 그냥 뒤에 뚫어가지고 여기 딱 든 다음 뚫어가지고 이거 한 부분에 갈 수 있게 해놓는 그런 장치 같은 거 없나? 어? 제가 이 나무를 안 구웠었나 봐요. 일단은 그럼 다시 가기 힘드니까 바로 팔도록 하죠. 오, 곧 2,000원이에요. 2,000원, 딱 2,000원이에요. 이제 이거 얼마나 가요? 2,900원. 2,012원. 뭔가 3원이었단 뜻이에요. 뭔가 많이 싼 것 같은데. 일단 넣어볼게요, 계속. 과연 2,100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것도 슝. 그래서 여러분, 오늘 람바타이쿤에서 나무를 구워서 한번 팔아봤어요. 목재 들어오픈가 봐요, 파는 것이. 어쨌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